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클래시 로얄 컨텐츠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클래시 로얄의 대규모 패치가 있었죠. 저도 패치된 이후에 엄청 열심히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요. 트로피는 현재 4600점까지 올려놨습니다. 아레나가 새롭게 생겨서요. 저는 지금 도전자 3레벨 단계예요. 여기서 만약에 시즌이 마무리가 된다면 드래프트 상자 리그 3짜리를 받을 수 있고요. 영웅 카드 20장이랑 희귀 카드 100장이 보장이 되네요. 열심히 올려가지고 최대한 높은 보상 한번 받아봐야죠. 네, 마스터 3까지는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뭐 잘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요. 업데이트와 더불어서 요런 특별 기념일 상품 클래시 로얄이 한 살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무료로 증정을 해주는 게 있고요. 과금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특가 상품 보상 여기 드래프트 상자 $27.49짜리가 지금 생겼어요. 종료시까지 22분 남았는데 요거를 한번 구매해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자부터 한번 까볼까요? 요거 구매하는 거 까기 전에 제가 조금 모아놨어요, 상자를. 요즘에 랭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슈마상도 나오고 마법상자도 나오고 했는데 요거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여러분들한테 요 크라운 상자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눌러가지고 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부족한 상자 까기기는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료 상자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죠. 헛! 이 무료 상자에서도 전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설이 나오면은 자, 안 나오죠. 자, 이렇게 세 개 먹었고요. 자, 다음 상자는 지금 돌아가고 있기는 한데 요 실버 상자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헛! 자, 골드. 오, 배틀램 괜찮아요. 배틀램 기사까지. 자, 이렇게 얻어줬고 다음은 골드 상자. 여기서 액땜을 한 다음에 비싼 상자에서 전설이 나오는 거지. 자, 고블린갱. 오, 고블린갱 좋아요. 헛. 해골 무덤 찍어주고 용광로까지. 그 다음 내전탑. 뭐 고블린갱 말고는 다 있는 거네요. 네. 자, 다음은 마법 상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자이언트 창고 블린. 아, 왜 이러지? 해골병사 폭탄병 메가미니언. 아, 안 나왔네, 전설. 그 다음에 영웅카드 골렘. 이번에는 뭐 얻은 게 없는데? 다 만렙짜리라서. 아, 이거 고블린갱이라도 나오지. 자, 슈마상 깝니다. 여기서 전설 나올 수도 있어요. 제발 방송의 신이시여 부탁합니다. 헛. 자, 골드 3600원 폭탄병. 머스킷병. 그 다음에 엘릭서 정제소. 다음 화살 이번에 업데이트 돼서 속도가 되게 빨라졌죠. 그리고 해골 무덤. 잠깐만 이거 전설인데? 이게 23장 아닌가? 오케이, 나이스. 나무꾼 그래도 없는 거죠. 저 나무꾼 한 장만 더 있으면 말렙이에요, 말렙. 뭐 잘 안 쓰기는 하는데 뭐 그래도 인페르노 드래곤보다는 100배 낫죠. 일단 전설이 나왔다는 걸로. 오케이, 일단 여기 있는 거 벌써 다 깠고요. 자, 이제 특가 상품들을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신을 위한 선물 마법 상자 무료. 여기서 또 설마? 헛. 자, 갑니다. 골드 창고블린. 오, 고블린갱 좋아요. 42장 나이스. 다음에 감전마법. 그리고 반사경. 도끼맨 나와주고 토네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배틀램까지. 뭐 괜찮아요. 레벨을 올려야 되는 카드들 좀 나왔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도끼맨은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뭐라 그럴까? 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원래 좀 포스 있었는데. 자, 이거 뭐야 이거? 헐. 어? 고블린이 뽀뽀를 하네요. 자, 이거랑 이번에는 $21짜리 슈퍼 마법 상자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간다. 전설 가자. 3700원 엘리트 바바리안 파이어 스피릿 해골 군대 4장.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고블린 갱. 아직 몰라요.
코네. 아 잠깐만. 아 이건 안 되겠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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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인데? 아, 아 아니네. 아 아 아니네. 희귀 카드 안 빠졌네. 아 잠깐만. 아 이게 영웅 카드 다 빠져서 전설인 줄 알았는데 희귀 카드가 안 빠졌네요. 뭐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요것도 까주고. 아 이게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구나. 어 이거 가운데 건 원래 안 살라 그랬거든요. 이거 궁금하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또 5달러인데 어떤 그림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아 이거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구매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지 몰랐어. 이거 제가 예측해보건데 왠지 케이크가 아닐까. 이게 뽀뽀하는 게 아니라 케이크 불 끄는 걸 수도 있겠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케이크는 맞네. 광부 머리 위에 1주년 기념 케이크가 있네요. 초한개. 오케이. 와 이런 센스가 대박인 것 같아요. 역시 가퍼셀. 자 다음은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설 아레나 알뜰팩 이라고 해서 얼티밋 챔피언 드래프트 상자 27.49달러짜리인데요 총 4배의 가치고요. 전설 카드 한 장이 무조건 들어있대요. 여기서 전설이 두 개 나올 수도 있나? 자 골드 10,000원 많이 주네. 다음에 아 고르는 거야? 고블린 갱. 오케이 좋죠. 없는 거. 다음에 이거는 뭐 아무거나 받죠 뭐. 아처 둘 다 있는 거니까. 아 이것도 아 나 이것도 받아주고. 다음에 오 아 이것도 다 말랩이에요. 이거는 예비 카드들 일단 없으니까 받아주고. 다음에 이것도 석공으로 하겠습니다. 한때 제가 또 석공충이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오케이 이거 다트고블린 받아주고요. 다음에 볼러도 다 있는 건데 볼러 받아주고 전설 카드 둘 중에 이것도 고르나?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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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제가 통나무가 두 장이 모자라서 말렙이 안 됐거든요. 우와 여기서 나오네? 와 이거 대박이다. 헐 드디어 제가 통나무 말렙을 찍습니다. 와 업그레이드. 이게 얼마만에 찍는 통나무 말렙인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통나무가 유독 안 나와서 말렙을 아직도 못 찍었었는데 와 드디어 말렙 통나무를 가졌습니다. 대박이네. 자 상자만 까고 종료하면 뭔가 아쉬우니까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는 덱으로 한번 그랜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요 호그라이더랑 고블린 통을 같이 쓰는 덱인데요 굉장히 스피디하고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꿀잼 덱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그랜드 도전 갑니다. 오스트리아 워 클랜의 리호네님 리호님인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고블린통 호그라이더. 예, 고블린통은 살짝 뒤쪽에다가 해서 통나무를 유도하려 그랬는데 안 속네. 두 대 호그라이더 세 대 완전 이드. 여기에 프린세스 소환해주고요 한 대 메가미니언까지 같이 한 대 맞을란가? 아 한 대 맞겠다. 괜찮아요. 통나무 유도했고 이거 봐라 통나무 없을텐데. 자 갑니다. 많이 때릴 것 같은데. 한 대 두 대 오케이. 요거는 조금 애매하네. 통나무 굴려주고 프린세스 뒤쪽에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골렘 덱일 것 같았어요. 자 골렘 덱일 때는 아 이번에 호그라이더가 업데이트 돼서 요렇게 벽타기 바로 되는 거 알아요? 이제 유닛이 없어도 벽타기가 돼요. 오케이 베이비 드래곤 왼쪽에 강제했죠. 최대한 임페르노 타워 소환을 해주고 얼음 골렘으로 유도 오케이 베이비 드래곤까지 막아주고. 야! 아! 어그로 못 걸었다. 와!
자, 프린세스. 오케이, 고블린 통 썼죠. 아, 고블린 통이래. 통나무 썼죠, 통나무. 고블린 통 던져서 한 대, 두 대. 오케이. 이번에 엘릭서를 좀 신중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호그라이더 아처 좀 유도해주고 엘릭서 더. 두 대만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밖에 못 때렸네. 파이어볼 파워 마무리 해줍니다. 얼음 골렘 써주고 프린세스. 아처를 좀 앞에다 썼는데? 저번 실수한 것 같은데? 네, 파이어볼은 헛! 자! 아직 몰라요. 아, 이거 왜 오른쪽 타워 나가겠다. 그래도 제가 왼쪽 타워를 많이 까놔가지고. 어? 간다. 통나무 굴려주고요. 둘, 셋. HP 1200대 1700.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저 골렘은 무시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까면 돼요. 먼저 까면 돼요. 오케이. 두 대. 써주고. 야! 고블린 또 가자! 야, 제발! 타임 어택! 찔러! 야, 이겼다! 위험했어요. 이게 골렘 덱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은 덱인데, 마지막에 상황 판단 괜찮았던 것 같아. 자. 이거 크라운 상자도 모으겠는데? 자, 갑니다. 이번 판도 이길 수 있을런지. 헛! 회이크 한번 다시 가볼게요. 세 칸 뒤쪽에다가. 가자. 헛! 통나무! 아, 미니언으로 막네? 세 대 때릴 것 같은데? 두 대. 세 대. 오, 네 대? 완전 이드? 열받아서 골렘 바로 뽑았죠. 오케이, 한 대도 안 맞고. 여기서는 일단은 저 프린세스는 그냥 버리고요. 바로 임페리노 타워로 골렘을 최대한 왼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헛. 좋아. 오케이. 통나무 굴려주고 깔끔하게 잘 막았죠? 골렘 무덤대. 자, 요거 막아주고 이번에는 아까 전에 미니언인 걸 봤으니까 가볼까 한번? 예측샷? 아니야. 호그라이더 러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골렘 호그 국민 조합. 오케이. 요것도 두 대 때리겠는데? 파이어볼. 헛! 자! 오케이, 잘 막았죠? 야, 한 대 맞나? 한 대도 안 맞았고. 여기서 바로 프린세스 뽑아주면서 상대방, 이거 뭐야. 오케이, 이득. 이득은 아니구나. 코스트 갔죠. 해주고. 고블린 통 한번 단독으로 보내볼게요. 아마 미니언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때릴 것 같아. 어? 아, 감전 있네. 오케이, 42피. 이게 조금 남아있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왼쪽을 찌를 때 킹타워가 안 깨어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골렘 오른쪽 골렘. 얼음 골렘으로 해골 좀 정리해주고 빨리 써야겠다. 가지고 고블린 통까지 던집니다. 정신 못 차리게. 여기서 통나무 굴려주고요. 프린세스 왼쪽 이걸로 막아줄게요. 감전 썼죠. 태골 군대로 무덤 막아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고블린 통 헤이크랑 호그라이더 던져주고 얼음 골렘으로 어그로. 오호, 좋아요. 왼쪽 타워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임페르노 타워 앞쪽에다가
시간 끄는 용도로 다 소환해주고 통나무 굴려주고. 어, 이번에도 괜찮았어요. 아주 깔끔했어요. 어? 괜찮죠? 이 덱 되게 재밌어요. 일단 고블린 통을 던지는 게 되게 심장 쫄깃쫄깃하잖아요. 상대방 스킬 계산도 좀 해야 되고 또 얼음 골렘이나 호그라이더로 같이 들어가서 거의 막 타워 한 번에 깨버릴 수도 있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라고 하려 그랬는데 제가 12시가 지나서 여기에 또 특가 상품이 떴더라고요. 이번에는 골드로 사면 되는 영웅 상자인데 요거까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네. 12시 넘어서 찍어서 다행이네. 자, 마지막 상자깡 아레나 11 영웅 상자 고신. 아, 여기서도 전설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일단 도끼맨, 바보가 된 도끼맨, 그리고 마녀. 헛! 자, 아, 복제 마법까지. 괜찮아요. 없는 카드들이 좀 나와가지고 깔끔하게. 아, 크라운 상자 요것도 생겼네. 요거 크라운 상자까지 따주는 센스. 자, 지금 현재 제가 시즌 초반이긴 한데요, 한 단계 떨어졌다. 한국 랭킹 5위. 요즘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뭐 시즌 말에 가면은 10등 안에 들기도 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열심히 클래시 로얄 즐기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뭐 가끔씩 올라오는 클래시 로얄 컨텐츠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만 비용 안녕.